네, 안녕하세요. 편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체어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루나랩이라고 하는 국내 기업에서 만든 게이밍 체어 001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루나랩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인데요. 잠깐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시켜 드리자면, 자, 게이머들의 워너비 장비 중에 하나 속하는 자동 높낮이 책상이죠. 그 책상을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게이밍 체어와 게이밍 책상,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 암, 이렇게 게임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일단 얼마 전에 모니터 암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좋고 마감 퀄리티가 좋다고 해서 이미 히트를 치고 유명해진 회사이고요. 게이밍 책상은 좀 사실은 좀 약간 고가이긴 한데, 이게 자동 높낮이 책상 자체가 해외 브랜드에서만 만들었어요. 이 해외 브랜드에서 만든 자동 높낮이 책상 같은 경우는 정말 고가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만든 브랜드 중에 좀 저가에 속하긴 하지만 고가죠. 싸지만 비싸다. 그런 브랜드를 만든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게이밍 책상과 게임 모니터 암, 거기에 이제 게이밍 의자까지 출시하면서 게이밍 장비에 영역을 넓히고 있는 국내 기업이죠. 국내 기업이 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출시한 게이밍 체어, 오픈마켓에서는 20만원 정도에 측정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과 마감이 퀄리티가 우수하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루나랩에 첫 번째 출시한 이 001이라고 하는 게이밍 체어, 다른 게이밍 체어와 뭔가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마감과 퀄리티, 개봉기, 기타 재원들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한번 제품의 구성, 마감, 퀄리티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시고 장점과 단점, 뭐 아쉬운 점 같이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봉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기 렛츠고! 나는 솔직히 이 책상이 정말 갖고 싶어요. 자, 개봉기 영상과 조립 영상 잘 보셨나요? 조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립은 설명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설명서대로 따라 하시다가 안되면 제 영상 보시면서 키포인트를 꼭꼭 집어놨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쉽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루나랩의 컴퓨터 게이밍 의자 001이란 제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뭔가 디자인은 모던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지녔고, 그리고 제품의 마감과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가죽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이고요. 일단 의자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그런 이미지를 첫 번째 풍겼네요.
그리고 인증받은 클래스 4 등급의 가스 스프링을 사용하여 내구성은 물론 안정성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가스 스프링은 최대 지지하중 150kg이며 장시간 사용 시 기준으로는 100kg 이하로 권장하는 일반 체형에 맞춰서 제작된 제품인데요. 저처럼 등치가 크신 분들은 추후에 대형 사이즈로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제품 하단의 다리는 플라스틱이나 철제가 아닌 알루미늄 소재를 선택해서 튼튼함과 고급스러움, 퀄리티 있는 마감을 보여줍니다. 또 4D 팔걸이를 채택해서 높낮이 뿐만 아니라 대각선, 좌우, 앞뒤 조절까지 아주 부드럽게 조정할 수 있어서 모든 체형에 맞춰서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저렴한 의자들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10도, 15도만 되죠. 근데 이 제품은 옆으로 그리고 앞뒤로 되니까 체형에 맞게끔 조절하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장점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좌판은 아주 푹신푹신하면서 고품질의 PU 가죽을 채택해서 그런지 아마 마모성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좌판의 양쪽 날개 부분은 벨벳 소재. 여기 이제 겨울용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여름에는 어떤지, 여름에 좀 약간 덥다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피부와 맞닿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이 제품의 바퀴는 우레탄 소재, 소음이 많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허리 쿠션도 푹신푹신하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헤드 쿠션 자체는 품질은 나쁘지 않은데요. 밴드가 좀 뭔가 좀 많이 느슨한 느낌이 들어요, 헤드 쿠션이. 근데 이 제품은 헤드 쿠션과 허리 쿠션을 착용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디자인도 좋고요. 좀 뭔가 앉는데 좀 더 편했던 느낌이. 하지만 일반 체형인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등치 워낙 커서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참 디자인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이 루나랩이라고 하는 로고부터 이 의자의 제품명 001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요 디자인과 이 폰트가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제품을 선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요소가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아니면 퀄리티 아니면 완전 가성비,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저는 이제 리뷰를 진행하는데, 이 루나랩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제가 처음 접해보는 제품인데, 기업 자체는 이 퀄리티와 디자인, 이 마감, 이 그쪽에 아주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인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따르는 이 가격이 이제 측정이 될 때 가성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퀄리티와 마감에 치중해서 프리미어급으로 갈 것인가, 그건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 좀 프리미어급으로 이 브랜드가 자리 잡아서 좀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좀 많이 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에 밀려서 너무 가성비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싸게 그냥 소모품으로 출시하는 게이밍 기어 제품을 가진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보다는 좀 퀄리티 있는, 뚝심 있는 기업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리뷰어로서 바람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직접 만져본 제품은 이 루나랩에서 이번에 출시한 게이밍 체어가 첫 번째 작품이지만, 그 제품의 그 성량과 그 디자이너 그리고 제품의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를 약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리뷰를 오래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 다른 홈페이지나 이 영상들을 봤을 때 가성비도 물론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프리미어급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의자만으로 봤을 때는 마감과 퀄리티 상당히 우수합니다. 제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20만원대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가격일 수 있지만, 한번 샀을 때 한 5-6만원 차이긴 하지만 5-6만원 아낀다는 개념으로 가성비를 선택하셔도,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끔 선택하셔도 되지만, 5-6만원 더 주고 퀄리티와 좀 마감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이 제품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장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디자인, 마감, 퀄리티 우수합니다. 그리고 4D 팔걸이, 다리가 스테인리스 재질, 바퀴 또한 우레탄이면서 상당히 내구성 좋고 조용합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장점이죠. 아쉬운 점은 일단은 헤드 쿠션의 밴드 재질이 조금 이거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독특한 벨벳 형태의 이 재질이 여름에는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쉬 형태와 비교가 되겠죠, 여름에는. 겨울에는 좀 따뜻한 감을 준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20만원대에 형성된 이 제품의 가격대가 약간 애매한 위치입니다. 10만원대 초반과 20만원이 넘는
제품에 약간 마지노선에 들어가 있는데 요 가격 측정이 적당한지는 소비자가 판단을 못하시겠죠. 자, 지금까지 루나앱에서 출시한 001이라고 하는 신제품 게이밍 체어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제품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소개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더 좋은 제품과 좋은 게임 많은 영상들을 소개하는 팬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